올라와서 어르신들을 기쁘게 한다는데요. 쌉쌀한 맛이 매력적인 사천의 명물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네. 이게 바로 고들빼기거든요. 네. 이것이 해풍을 맞고 참잘 자라세요. 네. 그래가지고. 쌉쌀한 매력으로 사람들 입맛 사로잡는 사천의 자랑 고들빼기. 가을바람 솔솔 부는 딱 이맘때면 고들빼기 캐느라 바쁘시다는데요. 맛있는 냄새가 살살 나네요. 예, 그런 걸 이겨야 돼. 좀 짠 거 모르겠다. 맛에다 거기 건강까지 더해주는 가을철별미 고들빼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릇파릇한 고들빼기 캐러 떠나보시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벼가 익어가는 조용한 시골 경남 사천시 서포면. 사람들 입맛 사로잡는 가을별미 고들빼기를 만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야, 또 이렇게 저를 격하게 환영해 주시네. 어머니, 예. 저는요, 예. 사실 그 고들빼기를 먹어보긴 했는데요. 이렇게 밭에 많이 나 있는 건 처음 보거든요. 그래요. 시금치 같이 생기기도 하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이게 바로 고들빼기. 처음 보는 분들도 많으실 네. 것 같은데요. 이것이 고들빼기인데, 이거는 해풍을 맞고 참 잘 자라세요. 네. 그래가지고, 뭐, 무공예고. 서포면에서 이게 또 많이 생산되는 채소거든요. 네. 또 담아서 먹으면 참 쌉싸리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참 건강에 좋은 채소예요. 바다 곁에 자리 잡고 시원한 해풍 맞으며 자란 사천의 고들빼기. 지금이 딱 제철이라 그 맛이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들빼기에는 비타민은 물론 사포닌 성분이 많이 있어서 위장을 튼튼하게 해 소화를 도와줍니다. 게다가 잠을 몰아내는 효과도 있어서 수험생에게 그만인데요. 오랫동안 고들빼기를 키워온 서포면의 어르신들에게는 이 고들빼기가 건강을 지켜주는 의사이자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효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고들빼기 한번 함께 캐볼까요? 어머니, 요거 예. 고들빼기 수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칼로 갖고 예. 네네. 이리 땅을. 잠깐만요, 어머니. 이거. 이게 뭐예요? 이 대장간에서 예. 네. 이 주문을 해서 예. 이걸요? 대장간에서 네. 예. 아니,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이래야 칼이 쑥 잘 들어갑니다. 이 고들빼기 칼 때만 이걸 갖고 씁니다. 이야, 이거 좋네요. 근데 네. 이거 전국 방송으로 다 나가는 건데, 이거 마을, 이거 재산 아니에요? 비밀 아니에요? 나가도 돼요, 방송?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어머님들 다 오케이 하셨죠? 괜찮은 거죠? 예. 나가도 되는 거죠? 예. 좋은 건 공유하는 거니까?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캐는 건지 좀 보여주세요, 어머님. 땅을 이리 깊이 해갖고, 네. 이리 됐지 뭐. 이 뿌린 꽃에 딱 올라옵니다. 아. 이 뿌린 꽃가 네. 안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뿌린 꽃가 뭐예요? 뿌리 독특하시죠? 뿌리. 네. 뿌리. 저도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뿌링쿠,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고들빼기를 캐봤는데요. 뿌링쿠 부분이 맛있거든요. 네, 큰 걸로. 칼을 땅에 쑥쑥 찔러 넣을 때마다 쏙쏙 올라오는 고들빼기. 이재미의 가을이 되기만을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야, 고들빼기 키운 보람 오늘 톡톡히 느끼고 즐기실 수 있겠네요. 네, 조금만 캐도 바구니가 수북해지니 힘든 줄도 모르시더라고요. 1년 내내 일하느라 허리 편날 없으시지만 이렇게 수확할 때가 가장 행복하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고들빼기 덕분에 몸매도 좋아지셨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아요. 아, 다이어트? 그래요? 예. 다이어트 하니까 섳뜩하는데요, 어머니? 내가 네. 85kg 나갔는데 이제 77kg 뿐이 안 나가요. 엄청나게 빼셨죠? 이야, 우리 어머니 그럼 이걸로 다이어트 하신 거예요? 15kg나 빼신 거예요? 예. 이 고들빼기는 약을 안 쳐요. 아예 제쳐도 풀 안 나는 약도 약을 치면 이 고들빼기 자체가 풀섬유로 안 나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이거는 가르기가. 왜 그러냐면 네. 풀로 많이 매야 될게. 아, 이게 전혀 농약 예. 치지 않고. 예, 전혀 농약 안 칩니다. 그래서 예. 이게 농약을 안 치니까 좋고 또 예. 어떻게 좋아요? 근데 이걸로 먹으면 입맛이 돌아오고. 입맛이 돌아오고. 예. 네. 예. 그리고 배 아픈 때 이걸로 요구르트하고 갈아 자시면 그리 좋고. 네. 옛날 옛적의 사천시 서포면. 몸이 허약해 틈만 나면 배앓이를 했던 이보람 처자. 화장실을 아무리 들락거려봐도 무용지물. 그녀의 배앓이는 나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혹시나 싶어 동네의 지천으로 널려있는 쌉싸란 고들백.